경상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2일 후반기 의장 후보로 고우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. 부의장 후보로는 김희수, 도기욱 의원을 뽑았습니다. 이날 의장 후보 경선에는 4선의 윤창욱, 고우현 의원이 출마했으며 2차 투표 끝에 고 의원이 이겼습니다. 통합당 소속 의원 48명 전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윤 의원 24표, 고 의원 23표, 무효 1표로 윤 의원이 앞섰으나 과반이 되지 않아 다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. 2차 투표에서는 고 의원이 26표로 과반을 얻어 역전했습니다. 도의회는 오는 3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시행합니다. 각 상임위원장은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뽑습니다. 한편 도의원 60명 가운데 통합당 소속이 4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김주희였습니다.